꽹과리, 징, 장구, 부. 풍악에 쓰이는 이 네 가지 사물의 만남, 풍물. 조계사의 행사만 있으면 가장 앞에서 대중의 흥을 돋우며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이 풍물이 좋아 모인 불자들이 있다. 조계사 풍물단 불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27년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조계사 풍물단. 불금도 뒤로하고 어르신, 직장인, 주부 할 것 없이 매주 금요일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총 연습을 위해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보살님, 연세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힘드는 건 몰라요. 아, 예. 예, 너무 재밌고 네. 아주 제가 이 조계사 풍물단 엄청 오고 싶어 했는데 네. 아, 여기 부타 콘서트에 왔다가 제가 그 입간판 보고 전화해서 왔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자리가 정돈되자 또다시 총 연습이 시작된다. 연습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풍물 소리에는 힘이 넘친다. 신명나는 가락을 듣고 있으려니 절로 어깨가 들썩인다. 풍물단은 청년회의 동아리가 모태가 되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조계사를 대표하는 문화신행단체로 자리매김했다. 네, 저희 풍물단은요. 풍물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리고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이어가는 조계사 문화신행단체로서 각종 공연을 통해서 포교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사 신도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풍물강습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올해다 대보름을 위해서 한번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시라고! 지난 2월 28일 조계사 풍물단은 집안에서 집을 지켜주는 집주민 신들을 위해 지신밟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오늘의 공연을 위해 조계사 풍물단은 무려 두 달여 동안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고 한다. 예전에 한 20대 소실적에 조계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풍물 소리에 매료가 돼서 그 활동을 하다가 청년회 활동까지 같이 겸임하면서 여태까지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지나가는 분들이 풍물을 하시다 보면은 다들 신명나고 다들 나이로 안 보시고 젊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 제가 느껴봤더니 우선은 재미있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흥이 나 보니까 기분이 좋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젊게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풍물이라는 우리 가락을 사랑하고 다 같이 모여 악기 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조계사 풍물단. 앞으로도 조계사 풍물단은 전통을 이어가며 더 많은 행사를 통해 불자님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풍물단의 이런 모습에 매료된 것일까? 조계사를 지나던 불자님들의 발걸음을 하나둘 붙잡는다. 혹시 조계사 풍물단의 공연을 만나시게 된다면 힘찬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근심 걱정은 날리고 안녕하십니까. 북치고는